자, 우리 교재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명을 말로만 들었던 것들이 법에나 또는 판례는 어떻게 근거들이 있는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중간 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1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편의 절차와 용어,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법원 경매가 결국은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서 민사집행법의 내용들이, 자, 그 내용들을 경매 절차로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요. 교재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2편의 부동산 물권, 자,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결과적으로 모든 출발점은 경매에서 모든 출발점은 권리 분석이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가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권리 분석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쯤에 가보시면 부동산 관련 권리. 자, 우리가 이제 권리 얘기할 때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상 뭐죠? 뭐 수많은 이름의 권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뭐라고요? 이 두 가지, 채권과 물권, 이렇게 신경을 쓴다. 특히 물권은 뭐겠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채권은 주로 이제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급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런 행위, 이런 행위에는 이제 자기도 있고 부자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거 다 둘째치고 그냥 일단 90% 정도는 행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물건이 이제 물권의 대상이다. 그럼 이 물건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권리라는 것들도요. 대개 이제 개인들 간의 권리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권리들,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토지와 그 정착물하고 얘기할 때 이 정착물은요,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외적으로 건물은 어떻게 해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이거 외에 정착물 중에 뭐 임목 같은 거, 이런 것도 뭐예요?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이렇게 되면, 또는 임목 등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요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주로 신경을 쓴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한다라는 말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개인들이 함부로 어떤 권리를 만들어내거나 종류를 만들어내거나 그 내용을 함부로 만들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법에 나와 있느냐. 그래서 국회가 만드는 법이라든가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다. 국회가 만든 법 중에 이 물권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민법의 체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지난 시간에 민법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뭘 다루는 법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들, 개인적인 생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재산과 신분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요. 재산은 물권과 채권이라는 권리로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쪽은 법정주의가 지배를 한다.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만.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든가 자유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알아서 임의로 얼마든지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계약이어야 되죠. 그래서 채권 파트에 가면 열심히 얘기한 다음에, 자,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수많은 원인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의욕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겠다, 내가 이걸 돈을 주고 사겠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 그럼 내가 이걸 팔겠다 이런 표시들. 이런 걸로 인해서 권리가 변하는 것이 가장 흔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정들을 하는데 채권 파트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결국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때문에 발생한다. 그중에 자 혼자만의 의사표시로 뭔가 권리가 변동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사람 이상이 의사가 합치돼서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의사만 가지고 권리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유언 같은 게 있습니다. 유언 같은 건 어떻게 하죠? 누구랑 합의하는 게 아니죠? 유언을 합의합니까? 유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의지를 그대로 받아주는 게 유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언에 따라서 재산관계가 변할 수도 있어요. 권리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다고 해서 단독행위라고 부릅니다. 법률행위 중에 단독행위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이제 두 사람 이상에서 계약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 있죠? 그럼 하나를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하나 하고 하나를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청약의 의사표시일까요? 매매에 있어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어떤 게 청약의 의사표시일까요? 자, 이걸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청약의 의사표시라는 건 뭐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의사표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먼저 표시한 놈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겠다는 사람이 먼저 살려는 사람한테 잠정적인 구매자한테 다가가서 팔려는 사람이 먼저 이거 살래? 라고 하면 청약의 의사표시예요. 거꾸로 사겠다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나한테 팔래? 라고 먼저 얘기하면 그게 청약의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매도인이 한 것만 아니다. 매수인이 이거 아니에요. 먼저 의사표시를 하면 청약이라고 해요. 계약에서. 그 다음 이제 그걸 보고 오케이 하는 걸 우리가 승낙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시는 항상 두 번째 오는 의사표시죠. 청약이 먼저 오는 표시고 자, 요 두 개가 합치되면 우리가 뭐라 하냐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모든 계약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사이에 사인들 사이에 권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들 중에 하나 본인들이 의욕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계약이 그 외에 좀 전에 얘기했던 단독행위라고 해서 유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합동행위라고 있어요. 계약은 지금 그럼 의사표시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의사표시가 몇 개 필요해, 계약을 하려면. 그렇죠. 최소 두 개야. 그렇죠. 그 두 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청약의 의사표시, 청약자와 승낙자 간의 의사표시, 즉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쏘는 거야. 총 쏘는 것 같아, 의사표시 갖고. 그래가지고 그게 딱 합쳐드는 거.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말고 의사표시를 서로하게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쏘는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법인 얘기 잠깐 했죠. 그렇죠? 법인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 아니면 재단이에요. 사람이 모이면 사단. 재산이 모여 출연되면 재단. 그렇죠? 그럼 사람이 그냥 모이진 않잖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이 되는 겁니다. 사단 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일정한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전부 다 난 이런 목적으로 하고 싶어라고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 의사표시가 전부 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쏘고 있어요. 얘들도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필요해. 이런 걸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계약이라고 안 부르고 이런 건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걸 우리가 합동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으로 얘기를 들어보시고 중요한 건 계약이에요. 자,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가 필요하다. 서로 간에 대립되는 의사표시다. 이것이 성립하면 뭐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죠? 계약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런 계약 형태는 대한민국에 몇 가지 종류의 계약 형태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5만 가지의 계약이 다 있어요. 5만 가지의 계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이 주목하는 계약이 있어요. 1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보시면 채권 파트에 계약법이라고 해가지고 계약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4가지 계약 형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있죠?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교환, 증여. 증여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여. 자, 이런 것들, 현물 출자, 아니, 현상 광고, 뭐 이런 14가지 형태의 계약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이런 14가지 계약밖에 할 수가 없느냐?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고 있잖아. 수없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채권 파트, 즉 계약 파트는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민법에서 말하는 14가지 계약은요, 단지 예시예요. 제시해 놓는 거야. 요런 형태의 계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렇게 정해 놓을 테니까 니들이 요런 형태의 계약을 할 때 잘 모르겠거든 이거 참고해서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임의 규정.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아시겠죠? 이에 반해서 어떤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규정을 우리가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권 파트에 나오는 조문들은 어떨까요? 강행 규정이겠지. 물권 법정주의를 천명할 때부터 이미 그게 예상됐던 거야. 따라라 이 얘기야. 안 따를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해놓느냐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물권 파트의 규정들은 강행 규정성이 강해요. 이에 반해서 채권 파트에 있는 규정들은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매매계약이라고 해도 민법에 나와 있는 정형적인 그런 매매계약 말고 다른 형태의 매매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쪽 채권 파트는 사적 자치 원칙. 니들이 알아서 해야 사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14가지 계약은 단지 예시적인 것일 뿐이다. 가장 흔히 하니까 잘 모르겠거든 이거에 따라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규정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리스 계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리스 뭐예요 리스? 리스 계약. 응? 이게 민법엔 이 계약 방식이 없어요. 자, 민법이 제가 1960년부터 시행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1960년대는 리스라는 방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몰라 이런 거를. 한참 뒤에야 리스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민법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14가지 정도의 계약이 흔하게 있었어. 그래서 그건 지금 규정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채권 파트는 그렇고요. 물권 파트는 물권 법정주의에서 강행 규정성 이런 얘기 했고요. 그러면서 민법에 나와 있는 물권이 8가지가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보다 소유권, 그리고 조금은 생각하지 않는 권리, 무식한 권리 이렇게 하죠. 점유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점유권도요. 결과적으로는 점유하고 있는 자체를 권리로서 보호를 해 주는데 요것도 이제 점점 추상화가 돼 갔어요. 추상적인 개념을 인정해 주게 됐다는 거.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간접점유라는 게 나오게 돼요. 아예 처음에 점유권은 직접 점유만 인정해 줬어요.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만 점유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간접점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대인이 임차한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세를 줬어요. 그럼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럼 임차인은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권자. 채권만 있어요? 그렇지. 들어와서 점유하고 있잖아. 그럼 점유권도 생긴 거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 생활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이면서 점유권도 가지고 있는, 물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을 자, 누군가가 들어와서 강제로 이 집을 점유해가지고 사용한다. 자, 이 상태. 자기가 허락한 게 아닌데 내보내야겠죠? 지금 내 물건이 지금 침해를,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럴 때 조심하실 건요. 임차권이란 채권에 기해서는 뭔가를 청구할 권한이 없어요.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느냐?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그래서 누군가의 그 불법 침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해요, 채권이. 근데 이때 임차인은 뭘 가지고 있다?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점유권에 기해서 내 물건, 내 나라, 반환 청구. 또는 내가 생활하는 걸 방해하고 있죠? 그럼 방해, 제거 청구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말고 임대인은 어떠냐 이거죠. 임대인은 물론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도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는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임차인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간접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도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임대인도 자,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딴 걸 행사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 할 때 본인한테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한테 반환하라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권리가 채권이고 그걸
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채권적 청구권이고 내가 가진 물권이 있으면 그 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권의 총칙이나 뭐 이런 얘기들 물권 법정주의 얘기했고 물권과 효력, 물권과 효력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얘기했고요. 물권 변동에 관한 얘기. 자, 물권 변동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시 방법까지 갖춰야 물권이 변동된다는 얘기죠. 채권에는 공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갖출 필요가 없지만 이쪽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럴 때 얘하고 얘하고 공시 방법이 다르죠. 얘는 등기, 얘는 점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점유권, 소유권 이런 권리들 지난 시간들을 지나보면서 간단하게들 다 개념 같은 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법이 어떤 법이든 간에 법이 신경 쓰는 건 항상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권리를 또 정의 내릴 때 권리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권리라는 게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소멸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권리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것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 권리 발생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이런 말 있고, 권리 변경 그러면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건물의 권리의 소멸 그러면 절대적, 상대적 소멸 뭐 이딴 얘기들 하는데, 기왕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니까 이런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만 보고 가자는 의미에서 보시면, 권리가 발생할 때요,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가 발생할 때. 자, 내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럴 때 이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걸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하느냐?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고요.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걸 되게 승계 취득이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죠. 매도인의 물건을 넘겨받았어요. 소유권을 넘겨받았죠. 이런 걸 우리가 상대적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승계받았다 얘기죠. 이런 것들. 자, 근데 원시취득이라는 건요. 앞사람 누구로부터 받질 않았어. 그냥 생긴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했을 때.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건물은 처음 소유권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걸 처음 누군가 가지잖아. 이게 원시취득이에요. 이것을 이런 걸 우리가 절대적 취득이다,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취득, 뭐 승계 취득 이런 걸 이제 구분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요, 그 물건에 무슨 권리가 붙어 있건 간에 소유권만 깨끗한 그냥 소유권만 딸랑 취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일반에서 승계 취득하게 되면 그 물건에 붙어 있는 오만 잡동것이 정리 안 되면 그대로 다 승계돼 버립니다. 넘어오게 돼요. 저당권이 붙어있으면 저당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붙어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뭐 건축물의 건축 같은 원시취득 말고도요. 법률적으로 원시취득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취득시효 잠깐 언급을 했었죠. 20년간 평행공연하게 취득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등기부엔 갑으로 돼 있었는데 A가 20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A가 갑한테 등기 청구해가지고 이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전 등기 받았어요. 언뜻 보면 우리는 승계 취득으로 보이죠. 이게 등기 명의자 갑으로부터 넘겨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원시 취득으로 취급합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앞에 갑 명의에 붙어있던 무슨 저당이니 뭐니 이런 권리들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원시 취득 개념과 승계 취득 개념에서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 가보시면, 자, 권리는, 권리가 있다면, 자, 여기 이렇게 권리가 있어요. 권리. 자, 이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일단 뭔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얘를 마음대로 하는 누가 있어야 돼? 주체가 있어야 되고. 요 놈의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쵸? 그럼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있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내용 자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앞에서는 권리가 발생하는 얘기 했잖아. 이놈이 없다가 생겼을 때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권리가 변경됐다는 얘기는 이런 내용들이 바뀐다라는 얘기야. 이놈이 바뀌거나 이놈이 바뀌거나. 그렇죠? 또는 이놈이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 우리가 이런 걸 권리 변경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시면 주체 변경. 대개 권리를 승계했을 때 주체가 변경되죠. 매매 계약 생각하세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주인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이런 게 주체 변경. 그다음에 내용의 변경 그러면 뭐 성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 그러는데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하거나 선택 채권의 선택, 물상 대위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었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그런데 매도인이 이걸 딴 데다 팔아 버리는 바람에 매도인이 채무자였죠.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자였는데 이걸 딴 데다 팔아 버리는 바람에 이중 매매하는 바람에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채권자가 행사를 해도 이전을 못 해 주잖아.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는 거지. 이행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지금 만족 못 하는 대신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채무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채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성질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질. 그 다음에 뭐 저기 거기 선택채권의 선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과일 가게 가가지고 과일 상자가 이렇게 막 있어요. 여기는 사과 있고 여기는 배가 있어. 아, 둘 다 좋아. 사고 싶어. 근데 하나밖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 이 두 상자 중에 내가 하나를 살 건데 오늘은 뭐 결정을 못 하겠고 내일 배달해 주기 직전에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럼 내가 사과인지 배인지 얘기해 줄게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일단 사긴 샀는데 어떤 걸 샀는지 모르죠. 이럴 때 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 선택채권이에요. 그럼 선택채권을 지금 행사해요? 내일 행사해요? 내일 행사하잖아. 그럼 내일이 됐어. 그 전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채권이 있었는데 내일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과하러 주세요.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선택채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 채권이 돼서 사과를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의 변경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뭐 물상대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돈 빌려주고 그래서 집이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그럼 저당권 어떻게 돼? 저당권자 돈 빌려주고 집에다가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 근데 건물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하나하나 생각하지 하나. 예. 그러면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물건은 없어지지. 하지만 돈 빌려주는 사실은 돈 빌려준 사실은 그대로 있죠. 그 채권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건을 설정했다가 물건만 날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없는 채권만 가지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그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놨었어. 그럼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은요. 그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해 가지고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현실하고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시니까 이해가 잘 가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쓰는 용어들은 이런 것들은 정제돼 있고 이렇게 글자로 활자로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지 못한 정제돼 있지 않은 그냥 막 현실에서 쓰는 말로 쓰는데요. 그걸 갖다가 더 전부 해 놓은 게 법학이에요. 그러니까 요 용어하고 현실의 그거하고만 연결을 잘 하면 다 이해가 되시는 거야. 뜻이. 알겠죠? 자, 물상대위란 결과적으로 물상대위 등을 통해서 권리 내용이 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량적 변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흔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채권에 2억 원짜리 저당권 등기를 해 놨어요. 1억 갚았어. 그럼 감액 등기 하잖아. 보통. 감액 등기. 2억짜리 저당권이었는데 1억 갚았으면 1억만 채권이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야? 저당권 내용이 변경된 거지. 그렇죠? 수량적으로 변경됐잖아. 양적으로다가.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작용에 변경해가지고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 자, 보세요. 을고 등기부 을구에 보니까
1순위에 A가 저당권자로 딱 있어. 그리고 2순위에 B가 또 저당권자로 딱 있어. 이렇게 되기도 흔치 않은데. 3순위에 가서 K모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 말소했어요. 조금 말소했다라는 얘기는, 자, 말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와 불법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말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돈 갚고 말소해달라고 해서 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법 말소는 뭐겠어? 온갖 것을 위조해가지고 얘가 지멋대로 해놓은 거고, 요 주인이 이걸 지멋대로 이거를 말소하거나. 그렇죠? 이런 게 불법 말소예요. 자, 어쨌든 불법 말소가 되면 나중에 이거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저당권자가 나중에 등기부 띄워보고 자기 거 말소된 거 알겠죠? 무슨 자기 말소해준 적이 없거든. 그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살릴 때 여기 가서 4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살리는 거야, 이게? 응? 알죠? 여러분들은 이 의미가 뭔지, 이 순서가. 얘들 다 우선 변제권자들이죠? 어떻게 되는 거야? 늦으면 늦을수록 돈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야지. 그래서요, 말소 회복 등기는요,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다시 살려줍니다. 순위가 전에 등기로 가요. 그런데 말소 회복 등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말소 당했을 때 하는 거야. 적법하게 말소된 거는 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살린다 그러면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 여기다가 저당권 등기하고 돈 빌리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말소했어. 정상적으로 말소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등기부에서 저기 숫자 이렇게 바꿀까요? 1로? 안 바꿉니다. 안 바꾼데 등기 순위번호는 그대로지만 실제로 배당이나 이런 것들 순위는 1순위예요. 이거 우리가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저당권 같은 것들은 순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렇게 등기부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 순위번호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상황 보고 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독일이나 이런 애들하고 우리가 좀 달라요. 독일이나 이런 애들은 순위 확정의 원칙으로 갑니다. 이게 순위 확정하고 순위 승진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보세요. 요 놈이 1억 원이야, 채권액이. 요 놈이 1억 원이야. 요 놈도 1억 원이고. 다 살아있을 때 이놈. 이게 채권액은 1억 원인데 정말 값어치가 1억 원짜리일까요, 저거? 3순인데 간당간당하지. 불안하잖아. 그쵸? 채권액 1억도로 다 쳐줄 수가 없을지도 몰라. 그쵸? 순위 승진이라는 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왜냐면 요 놈이 사라져버리면 또 어떻게 돼? 2등 되지. 그만큼 더 강해지는 거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쵸? 그래서 순위 승진의 원칙은 결과적으로 이 채권액 액면 그대로가 값어치가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하지만 이걸 순위 확정의 원칙으로 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집이 있다면,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에 가면 10억이야. 10억이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저당 채권 잡는다 그러면 채권에 10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에 1순위, 2순위, 3순위 있으면, 얘 사라져도 얘는 계속 2순위예요. 거기서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순위 확정의 원칙이에요. 독일 애들은 이렇게.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저당권 자체를 유통시킬 수가 있어요. 저당권 자체를. 지금 그 유통은 그 저당권 자체 유통이 아니에요. 채권이 유통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유통. 저당권하고 붙여서 결부시켜서 돌리는 거고, 이 저당권 유동화 자체는요, 저당권 자체를 유통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이 순위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왜냐면 보세요. 증표 자체가 딱 봤을 때 이게 액면 1억이면 1억이어야 돼.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다 그러면 이걸 누가 액면대로 돌려.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순위 확정은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등기 되는 순간. 1억짜리면 1억짜리. 이건 죽었다 깨나도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당권 자체를 유통시킬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독일 쪽이나 이런 데는 그 개별 저당권 자체가 이렇게 해서 유통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사는 증권을 발행하죠.
회사채도 발행하고 증권도 발행해요. 자,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예요. 개인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죠. 이 집을 자산가치 평가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증권으로 쪼개가지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야. 유통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저당권 유동. 이게 저당권 자체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이게 순위 확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근데 우리는 순위 승진의 원칙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채권, 좀 전에 말씀드린. 자, 저당권은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과 채권 자체를 묶어가지고 이것도 한 개인의 저당권 자체를 갖다가 터는 게 아니라 큰 회사들, 은행 같은 데서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들을 부실 채권이나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이걸 하나의 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산 유동화 회사나 이런 데 넘기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이걸 싸게 매입해가지고 그걸 채권과 저당권을 같이 묶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액면가보다 훨씬, 저당권 액면가보다 훨씬 싸게 파는 거죠. 그걸 사가지고 입찰 들어오는 방식, 이게 이제 NPL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저당권 자체 유동은 힘들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이거 지금 그 이거 나오기 전에 ABS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풀, 이거 저당권하고 채권하고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풀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세계적으로 사고가 터졌던 게 리먼 브러더스예요. 리먼 브러더스, 뭐, 아, 발음도 잘 안 난다. 리먼 브러더스 들어보셨죠? 얘들이 어떻게 하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그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저당 잡히고 돈 빌린 애들 많잖아. 미국은 되게 보면 직장만 얻으면 바로 그냥 집 같은 거 전부 론 세일로 다 사잖아요. 그냥. 에? 론으로. 그럼 이런 저당권, 걔들도 이제 이게 저당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애들이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러면 얘들은 웃긴 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회사 들어가서 월급이 얼마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들은 아무래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그래도 잘릴 것 같은 거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잘려서 바로 또 회사가 또 거긴 또 이직이 쉽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안 못 해봐. 계속 연체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부실 채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은행마다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 100억이 은행에 자금이 있어. 그럼 그 100억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죠, 은행이. 그렇죠? 100억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 예금한 사람들 이자 줄 거 아니에요. 은행도 돈 장사 하죠? 그럼 100억을 빌려주는 거야, 이제. 100억을 다 빌려줬어. 근데 빌려달라는 애들은 줄을 섰단 말이야. 그럼 돈이 없으면 못 빌려주면 되겠어요? 빌려주는 족족 뭐가 되는데? 돈이 되는데. 이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00억 빌려준 거 채권 있죠? 요거를 자산화 하는 거야. 그걸 자산으로 해서 다시 증권을 발행하는 거야. 그걸 파는 거예요. 채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풀로 엮어놓고 요거를 증표하는 증권을 만들어. 그래서 요걸 팔아. 그럼 돈 들어오죠? 그 돈 가지고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도 다 소진되면 또 풀을 만들어가지고 또 빌려줘. 요렇게 풀을 만들어서 요거 빌려주는 거. 요걸로 서브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하느냐면 저런 채권들 중에는 악성 채권도 있고 우량한 채권도 있어. 그러니까 뭐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이런 애들은 돈을 잘 갚잖아요. 그런 채권이 있고 부실 채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대 모으진 않아요. 급을 나눠. 급을. 그래가지고 급이 떨어지는 애들.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이에요, 이게. 이게 부실 자산이, 부실 채권이니까 뭐야. 돈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헐값에 처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권자들한테 추궁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거 돌리다가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돈줄이 콱 막혀버리면 도미노로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 회사가 미국의 한 주 정도에서만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미국 전역을 상대로 했고요. 얘들이 글로벌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업체였어요. 그 외국의 은행 계열 이런 애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 파장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오게 됐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예상도 못하고 그 계열사 하나 사겠다고 가서 어떤 모 은행이 삽질하다가 다행히도
못 샀어. 돈이 안 돼서. 그거 샀으면 책임자들한테 아장났을 거야, 아마. 응? 그런 사태 있었어. 어쨌든 저당권에는 어떤 순위 승진의 원칙, 순위 확정의 원칙 뭐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순위 승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 사라지면 뒤에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응?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1순위에 A가 저당권 설정하고 2억 빌려줬어요. 집주인은 갑이야. 채무자 갑. 갑이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2억 다 갚았어요. 그럼 보통 저거 말소등기 하죠. 그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어. 돈 다 갚았어요. 저 등기 무슨 등기? 뭐라고 불러 저럴 때? 무효라고 부르죠. 무효 등기예요 저거. 실제가 채권이 없잖아 지금. 돈 다 갚았으니까. 그쵸? 자, 저당권의 존재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응? 채권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보호할 채권이 사라졌어. 붕어빵에 앙꼬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응? 붕어빵에, 붕어는 없죠? 앙꼬가 없으면 그게 붕어빵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은요, 혼자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그래서 그 채권이,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권리가 두 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채권도 있고, 그걸 보호하는 물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권리니까 이거 따로 팔면, 따로? 양도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채권은 누구한테 주고, 저당권은 누구한테 주고, 이게 가능하냐, 얘기지. 안 돼요. 저당권은 항상 채권을 졸졸졸 따라다녀야 돼. 부정성. 수반성. 그리고 채권이 존재해야 존재할 수 있다. 부정성. 이런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돈 다 갚았어요. 그럼 채권 사라졌죠? 말소등기를 안 해도 저 등기는 무효등기예요. 안고가 없어 지금. 무효등기야. 근데 등기부에는 버젓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갑이 또 웃긴 게 며칠 뒤에 다시 A한테 찾아가서 야 엊그제 갚은 거 다시 좀 빌려줘. 똑같은 조건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그럼 빌려줄까? 빌려줬어요. 근데 그냥은 안 빌려주지. 담보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딱 봤더니 말소 안 시킨 적이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 들어 이제? 등기하는데도 돈 들잖아. 저당권 등기하는데도. 기왕이 있는 거 그냥 우리끼리인데 그냥 쓰면 어떻겠니?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인간이면 다 해요 누구나. 그러고 싶잖아. 그거 인정해줘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불러요. 무효등기를 유용하게 써먹는다 이 뜻이야. 유용.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그게 뭐 기간이 있는 거야? 기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말소만 안 돼 있으면 그냥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단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시간 타이밍으로 보면 여기서 처음에 빌렸다가 여기서 갚았어. 갚았어요. 갚고 나서 여기서 빌리는데 말소 안 했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이 중간에 이 순위로 B한테 돈 빌리고 B가 저당권 설정해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건 말소 안 돼 있어 여전히 안 시켰으니까. 그렇죠? 이거 만약에 B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은행 찾아가면요. 은행이 아니라 등기소 가면 등기관이 A는 이거 돈 갚았는데 말소 안 했네. 내가 말소 해 줄게요. 직권으로. 이런 거 안 해요. 절대 그런 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요 2순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B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러겠죠. 등기부 딱 띄워보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봤더니 A가 있는 거야. 그럼 물어봅니다. 당연히. 채무자한테. 이게 뭐냐? 이거죠. 왜냐면 자기도 돈 빌려주면서 2순위 되긴 싫거든. 그쵸? 그랬더니 A가 뭐라 그래? 돈 다 갚았대. 채무자 값도 돈 다 갚았대. 그럼 영수증이나 이런 거 한 거 다 내놔봐. 증거물까지 다 확보했어요. 그 정도 돼야 안심하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럴 거 이거 말소해달라고 하면 될 거. 이거 말소하는데 돈도 얼마 안 드는데. 그대로 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난 제3자가 끼게 된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요거를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여기 돈을 빌려도 저걸 살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걸 유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유용이 되는데 그럼 얘는 뭐가 돼 그 순간?
얘가 원래 없다는 걸 알고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등기 순위 번호는 2번이지만 실제 순위는 1등이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한 건데 이게 유용돼가지고 저기 1순위 버젓이 그냥 사는 걸로 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엔 얘 동의를 얻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고 당연히 얘 동의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무효등기를 유용한다라는 의미는 저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다면 자기들끼리 그냥 유용할 수 있는 거고 저렇게 누군가 끼면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유용할 수가 없다. 물론 동의를 해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할 일은 없지만.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저번에도 잠깐 언급하고 그냥 시간이 없어 지나갔는데 요거를 무효등기 유용하는 거를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보존등기 했겠죠? 보존등기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어. 이런 걸 우리가 멸실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멸실. 우리 법학에서는 건물이 붕괴됐다 이런 표현 잘 안 하고 멸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해서 사라져버렸어. 건물이 사라져버렸어. 자 그럼 저 보존등기부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개 이제 저렇게 되면 건물 주인이 등기소에 가서 신고하고요. 저거 폐쇄 등기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거 폐쇄해버려요. 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60일 안에 가서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등기관이 나중에라도 발견하면 직권으로 하면 되는데 등기관도 귀찮아서 안 나와. 그냥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는 물건은 멸실돼서 없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 물건의 주인 갑이 이 물건을 너무 사랑해서 똑같은 건물을 다시 짓습니다. 똑같아. 설계도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고 똑같이 지었어. 자, 건물 이거 신축이에요 뭐예요? 신축. 이게 신축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런 건 신축이에요. 우리가 이게 재축이나 개축 개념하고 좀 달라요. 재축이나 개축은 뭐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갖다 붙여야 돼. 이건 그냥 싹 저기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신축을 했대.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이거에 대한 보존등기 해야 되겠죠? 보존등기는 이거에 대한 걸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것도 돈 들어가잖아 또. 갑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씨 이것도 폐쇄 안 했거든. 아직 폐쇄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자기 딸은 등기부 살아있다 이게 생각한 거지. 그 어차피 규모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은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거 그냥 쓰고 싶은 생각 드는지. 이거 없는 순간 이 보존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등기가 되는데 이걸 유용해서 쓰고 싶다 이거야 갑이. 이거 유용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유용이 안 돼요. 이건 유용이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표제부의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제부는 유용이 안 돼요. 무효이면. 저기 지금 저당권 같은 거 저런 거는 을구를 유용한 거야. 을구에 있는 등기니까. 그래서 갑구나 을구에 나와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은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저렇게 이해관계가 없으면 써먹을 수가 있어요. 유용해서. 하지만 표제부 자체를 갖다가 하는 것은 유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물과 이 건물이 같은 건물이에요? 아무리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야. 똑같이 지었다라는데. 아무리 똑같이 지었어도요. 이놈은 이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존등기부를 이놈한테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용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 얘기를 이어서 우리가 법정지상권 쪽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자, 갑의 토지고 갑의 건축물이에요. 법정지상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 지었는데 무슨 지상권 얘기를 해. 자기 땅에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을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과 건물을 지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돈 필요하니까 A은행 가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여기도 저당, 여기도 저당.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공동 저당.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두 개 이상 잡았어요. 공동 저당.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지난번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저 건물을 갑이 을에게 팔 수 있다 없다?
살려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왜?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각각 독립한 물건이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을이 사겠다면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건물 이전 등기 하고요.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갑, 토지는 그대로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갑 토지에 자기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갑 입장에서는 남이 지금 자기 토지에다 건물 지은 거고, 을 입장에서는 남의 땅에다가 지금 자기 건물 지어놓은 거야. 그렇죠? 이 상황이 상당히 편안한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얘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건물 소유권 외에. 그게 있어요, 지금? 그 권리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권리를 얻고자 하면 되게 을하고 갑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돼. 뭐 토지를 빌려준다든가 뭔 권리를 준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건물 매매 계약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 등기만 해버려. 이전 등기도 돼.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한다? 나가라 그러는 거야. 지가 팔아놓고 물건 들고 나가 이러는 거야. 이거 얘기했었죠? 들고 나가야 안 들고. 이거 얘는 뭐예요? 이럴 경우에 생기는 얘한테 생기는 거 건물 소유권 말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당권과 관련하면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 그렇죠? 그럼 얘한테 법정 지상권이 생긴 거야. 등기부는 안 나오지만. 그럼 얘는 법정 지상권이 등기해야 성립하나요? 안 하고도 성립하죠. 다만 그런 법정 지상권을 누군가 줄 때는 어떻게 돼? 자기 앞으로 지상권 등기하고 넘겨줘야 돼. 그럼 그 지상권 등기는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얘한테 신청해서 하면 되죠. 그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누구한테 넘긴다 그러면 신청해서 해줘. 그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놈이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거는 그럴 수 없다. 판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을이 또 병한테 팔았어. 토지 갑이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도 또 갑이 신난다고 병한테 나가라고 한 거야. 얘는 그 건물 팔아놓고 그 맨날 저런 것만 보고 있나 봐. 응? 건물주인이 바뀌나 안 바뀌나.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갑니까?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건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갑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법정지상권이 너한테 있는 건 맞는데 187조 단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전하려면 법정지상권을 넘겨주면 얘가 법정지상권을 가지려면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얘한테 넘겨주려면 지상권 등기하고 넘겨주라는 규정이 있잖냐. 근데 안 했잖냐. 그러니까 너는 지상권을 받지 못한 거다. 너는 건물 소유권만 받은 거니까 네 건물 가지고 나가라 이런 거예요 지금. 얘 말도 일리가 있지만 판례는 얘가 사실은 안 한 건 맞다. 등기를 안 한 건 맞는데 이제라도 해서 요구하면 해줘야 될 놈이 너다. 어? 그럼 나가라는 건 적반하자. 안 된다. 결과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법정상권 빨리 등기하고 법정상권 이전 등기 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거 불나버렸어. 이거 불 얘기하면 안 좋은데. 불 얘기. 하여튼 불이 나서 이게 완전히 멸실돼 버렸어요. 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 없어. 이 상태야 지금. 이 상태. 이걸 너무 크게 그리니까 다음 그릴 공간이 있네. 자, 토지 이렇게 있고요. 건물 이렇게 있고. 갑갑해. 갑갑. 그죠? 여기에 A가 저당, 저당. 자, 이 상태에서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토지만 갑일 거야. 건물이 없어.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 저 건물이 너무 그리워서 아까처럼 어떻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죠? 똑같이.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은 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을한테 팔았다거나 아니면 경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경매 들어갔다고 합시다. 경매 들어가서 경매를 통해서 토지가 자 A가
토지를 경매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병이 낙찰받았어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병이 어떻게 하느냐, 병이 갑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건물 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갑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갈 권리가 있어요? 안 나갈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가려면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 아, 건물 소유권은 있어요. 건물 소유권 가지고는 안 나갈 수가 없어. 그거 말고 권리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든 뭐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상권 얻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얘랑 합의해서 얻은 적이 없잖아. 병은 준 적이 없잖아.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든 이게 성립해야 돼. 얘 입장에서는 그게 성립하냐 이 얘기죠. 얘한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야. 찍기 50% 있다 없다 아시겠죠? 자, 어차피 우리는 다 이게 초보예요. 두려워 마시고 확실하게 손 드세요. 자, 얘는 여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손 들고. 이런 거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그렇죠? 없다. 자, 지금 없다라는 말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없다라는 말 아무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가서 나는 없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거 없어요.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요. 저 철거당합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자,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A가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죠. 예를 들면 A가 채권액이 10억이야. 그래서 저당을 설정하는데 이게 빈 땅이었으면 한 10억의 가치가 있어. 그럼 요놈만 저당권 설정하면 되는데 건물이 있어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건부감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건물이 있으면 오히려 땅값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빈 땅일 때 오히려 값어치가 최고를 치는 게 원래 토지입니다. 그때 아무 토지나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목이 대인 거. 즉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나대지. 나대지는 나대지인 상태가 최고가야.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라는 건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항구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건물 하나 잘못 지으면 그 땅 배려. 값어치 다 배려. 그럴 때 한번 이용돼버리면 땅 값어치는 그냥 거기로 고착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빈 땅이 오히려 값어치가 나가요. 대지는. 이걸 우리가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값어치가 떨어진다 해서 건부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건물이 있으면 오히려 땅값이 비싸요. 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뭘 못하잖아.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은 유지보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거예요. 여기는 올라간다고. 보통은 건부감가예요. 보세요. 요 놈만 있으면 10억의 가치가 돼가지고 저당권 요 놈만 설정하면 되는데 지금 기왕에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10억을 요 놈만 잡고는 빌려주기가 불안하다는 거지. 요 놈까지 해보니까 두 개 합치면 한 10억 될 것 같아. 비율이 요 놈은 한 4억이고 요 놈 6억 정도 나온대. 대출해주는 채도 한다고. 그래서 10억 빌려주고 4억 6억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저당권 없어졌어요? A의 저당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그대로 존재하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 어떻게 돼요? 있어도 없는 거지. 여기 보존 등기, 등기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효 등기부 된다고 그랬고 그 등기부 유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등기부 자체를 유용을 못해요. 이렇게 해도. 그렇죠? 못 쓴다고 그 등기부. 그러니까 거기에 저당권 설정해놓은 거 4억짜리. 4억에 대해서 이렇게 10억으로 해놓은 거. 여기서 순위 가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토지만 사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이 상태에서 A가 그래도 버텼던 이유는 뭐냐면 요 놈이 아예 건물이 없으니까 이게 뭐야? 10억의 가치를 한다는 거지 지금. 토지 자체가. 그럼 자기 10억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다른 물건 또 저당 잡고 이런 짓 안 해 그냥. 이대로 있다고요. 왜? 빈집 비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10억 받아야 되는데 10억 여기다 저당해놨고 어차피.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이 똑같은 건물을 또 지었어요. 자기 거라고. 지어버렸어. 이렇게 되면요. 요거를 만약에 조 건물하고 동일시 해가지고 이걸 유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요거를 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놈은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있었던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려면 일단 뭐 다른 거 한참 얘기했는데 동일이라는 말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 저당권을 설정하건 뭘 설정하건 뭔 일이 벌어질 땐 동일인이어야 돼. 뭐하고 뭐가?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이 되려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건물이 없어졌잖아. 그러면서 건물이 다시 생겼죠. 저당권 설정할 때 있었던 건물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었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 현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리고 A의 저당권은 여기서 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 왜? 저등기부는 무효등기부 됐기 때문에 이거 다시 보존등기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보존등기 했을 때 얘 권리가 그대로 여기서 효력을 발휘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얘한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걸 인정해 준다 그렇게 되면 이 토지 낙찰받을 때 제값에 낙찰 안 됩니다. 이거 법정지상권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쟤는 10억을 여기서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판례가 이거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토지 같은 거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경매 나왔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그럼 저런 것들은 등기부에 법정지상권 자체라는 말은 등기부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저런 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를 따로 띄워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따져본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작용 뭐 저당권 순위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권리 소멸 이렇게 하는데. 절대적,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발생도 절대적, 상대적 있듯이 소멸도 절대적,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 건물이 사라져버리는 거, 멸실되는 거, 이런 건 절대적이죠. 이번에서 상대적은 아까 이전 승계 취득하는 것처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건 넘겨주면 그 물건이 어떻게 돼? 사라지고 권리가 소멸하는데 상대적인 거지. 물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다. 그래서 뭐 거기 있는 용어들 뭐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보고 나면. 그래서 익숙해지자고 이제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앞에서 이제 우리 얘기했던 물권들, 지상권 이런 것들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